이번 시간에는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차고요. 주요 주제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 동학농민혁명과 대한제국, 일제의 국권 침탈과 항전에서 러일 전쟁, 을사늘기약 등입니다. 서양 세력이 아시아를 정복하다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근대 국민국가 탄생,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열강들 식민지 쟁탈 과정에서 충돌해 발생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제 개항, 일본의 강제 개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때 건융제죠. 광동성, 광주를 서양상인에게 통상을 허용합니다. 특권상인이 공행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차, 비단, 도자기 이를 유럽으로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은이 청나라로 유입되게 됩니다. 영국은 이에 대한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합니다. 그 아편 무역을 하는 것이죠. 미국도 사실은 아편 무역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청나라가 너무도 무력하게 패합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 소속의 두척이죠. 근대식 무기로 장착한 두척에 청나라 해군은 뭐 여지없이 패하게 됩니다. 홍콩 할양하게 되죠.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도 흑선 이렇게 일본의 개항이 시작이 되죠. 베트남도 강제 개항이 됩니다. 영국에 패한 프랑스가 베트남의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1862년 사이공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철종 마지막 해죠. 우리나라입니다. 1863년 25대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합니다. 영조의 증손 남현군 이구의 아들 이하응은 효명세자의 왕비 신정왕후 조씨와 손잡고 차남 이재왕을 즉위시킵니다. 그가 고종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전국의 서원을 철폐하는데 특히 화양동 서원, 송시열의 만동묘, 거기죠. 노론이 극렬 반발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해서, 오른쪽 사진 비석에 보면, 대명천지 숭정 1월, 이 송시열이 쓴 것이랍니다. 완전한 사대주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동묘. 철종 10년, 1860년입니다. 청은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체결해 연해주를 넘겨줍니다. 연해주가 누구 땅입니까? 불법으로 넘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대원군 시절에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군함이죠. 정족 산성에서 양헌수의 조선군이 물리칩니다. 1866년에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올라옵니다. 통상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요. 남현군 묘 도굴 사건. 그 다음에 1871년에 신미양요 일어나죠. 강화도의 광성보 초지진 공격.
여기에서도 우리가 패하죠. 어제현 장군을 비롯해서 전사하고요. 원수 기도 빼앗기죠. 청나라 현실을 목도한 역관 오경석이 대원군에게 문호 개방 건의했으나 안 됐죠. 이 오경석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족대표 33인의 하나인 오세창 씨죠. 오세창. 1842년 제1차 아편전쟁 승전으로 5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1856년 청관원이 영국 상선 에로호를 수색하고 국기를 내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영국과 프랑스는 광동과 천진을 점령하고 천진조약을 체결합니다. 배상금 플러스 추가 개항을 요구하고요. 1860년 영국과 프랑스는 북경을 점령하고 청나라의 원명원을 약탈합니다. 굉장한 궁궐이었다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약탈한 야만적인 행동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북경 조약이 체결되고 천진조약의 두 배의 배상금, 추가 개항, 구룡반도 할양이 이루어집니다. 청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태평천국 봉기와 양무운동이 일어납니다. 1864년 고종 1년이죠. 멸만 흥한 기치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이름들 증국번 이홍장 이름이 나옵니다. 1861년부터 74년까지 양무운동, 동치중흥이라고도 하죠. 서양의 과학기술, 군사기술을 받아들여서 자강을 깨한 북극강병 운동이 일어납니다. 증국번 이홍장 등이 주축이 되었죠. 그래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엄청나게 큰 군함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때 이제 준비된 것이죠. 그러나 청일전쟁 때 별로 힘을 못 썼죠. 이들이 주장한 것이 중체서용, 체는 중국, 기술은 서양을 받아들이자. 우리나라에는 동도서기, 일본은 화훼양제 이랬으나 사실은 이게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죠. 나중에 일본은 완전히 영혼도 기술도 다 서구화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근대화를 성공하게 됩니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보신전쟁, 서남전쟁 등 순탄하게 메이지 유신이 진행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전쟁들을 진압하고 메이지 유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871년부터 73년까지 거의 2년 가까이를 미국과 유럽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 메이지 유신의 정부 관료들 거의 반을 서구와 미국을 배우러 이렇게 파견했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 근대화된 것을 구석구석 다 공부하고 옵니다. 그리고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것이죠. 1882년에 이토 히로부미 헌법을 연구합니다. 서구 근대화 헌법을요. 그리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1889년의 일입니다. 이런 1880년대 일본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죠. 고종 10년, 1873년입니다. 최익현의 대원군 실종 비판하는 상소로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곧 척족 민씨 일가의 집권으로 이어지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부산, 인천, 원산 개항합니다. 1882년에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 그리고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이홍장, 일본 경제 견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성리학적 사회고수 위정척세론과 부국강병 개화론이 서로 대립합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해국지도, 영한지략 이런 책들을 오경석이 소개를 하죠. 박규수는 개화파 정치학교를 열어 이어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그때 이동인 등 개화파가 형성된 이동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고종 13년, 1876년 김기수를 수신사로 파견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을 하는 해죠. 1880년에는 김홍집을 제2차 수신사로 파견합니다. 이때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들고 들어옵니다. 제1차 수신사 김기수를 수신사로 파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김기수한테 일본의 근대 문물 도입 현황들을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보여주려고 하는데 김기수는 안 봤답니다. 볼 필요 없다 하면서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종이 묻습니다. 뭘 보았노? 별거 없습니다. 뭐 이런 형태였었다고 하죠. 김홍집이 들고 온 황준원의 조선책략도 또한 요긴하게 쓰여지질 못하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1880년부터 고종이 통리기무함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근대화 작업을 합니다. 신사유람단, 별기군, 청해 영선사도 파견하고 유학생, 기술자, 그 다음에 근대 병기공장 기기창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 노력들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개화 노력이었습니다. 1876년에 최익현이 도끼상소 유명하죠. 강화도 조약책을 반대하고 위정척사 운동 방향이 거꾸로 간 것입니다. 영남 만인소도 또한 조선 책략을 비판하고 위정척사를 주장을 했죠. 단발령 일어나고요. 82년에는 이목울란이 일어납니다. 민비는 국유럽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이때 민비를 모시고 도주한 사람이 홍계훈이죠. 그 사람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의 진압군으로 파견되었다가 청나라의 군병을 요청하는 그 홍계훈입니다. 김윤식도 청군 파견해서 난을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청군은 대원군 납치해서 천진으로 압송합니다. 이목울란이 이제 이렇게 돼서 끝나게도 청국 대표 원세계,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이름 원세계, 잃어버린 10년의 이름 원세계입니다. 등장하죠. 멜렌드로프가 또한 등장하고요. 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합니다. 청나라 상인들에게 막대한 이권을 넘겨줍니다. 이 1880년대 당시에 조선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최고의 부자가 바로 청나라 상인들 화교였었다고 하죠. 82년에 이목울란 때 도주한 일본 공사는 거꾸로 조선 정부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82년에 재물보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을 지급, 없는 돈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본 경비경, 경비병, 공사관의 주둔 허용합니다. 조선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화파 갑신정변 나옵니다.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시척축정권, 부정부패의 민시척축정권을 타도하는 극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점진개화파, 온건개화파에는 김홍집, 어윤중.
동도서기론을 주장하죠. 임오군란 때 청나라는 광화문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큰 깃발을 개항하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지난번에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라는 책도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84년에 프랑스는 베트남을 점령합니다. 청군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이때의 급진개화파가 기회를 이용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84년 10월입니다. 우정총국 얘기 나오죠. 이때 민영익을 크게 부상을 입힙니다. 이 민영익을 치료해준 알렌, 그래서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얻어서 광해군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세브란스가 됩니다. 민비는 또한 원세계에게 무력 진압을 요청하고 임오군란 이렇게 조선은 자꾸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친청 정부 일본의 압력에 쉽게 굴복해서 85년에 한성조약 체결합니다. 사죄하고 또 배상합니다. 85년에 일본과 청나라 천진조약 체결하고 철수합니다. 파병시 알리기로 합니다. 이 조약으로 동학농민운동 때 양군이 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만들고 그래서 독립운동의 시작을 갑신정변으로 봅니다. 순조 11년 1811 홍경란의 봉기로부터 시작해서 1862년 진주 농민봉기에서 임술 농민봉기로 발전하는 내용들, 1889년에 방공령 사건 내용들, 일본에 또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민중들이 그러자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어납니다. 동학입니다. 처음에는 교조 신원운동이 일어납니다.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고종 29년 1892년 조병갑이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하면서부터 싹이 시작이 됩니다.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 고부군 향규의 장의 전창혁이 조병갑의 폭정에 항의하다가 곤장을 맞고 후유증으로 사망합니다. 그 아들이 전봉준입니다. 사발통문 얘기 나오고요. 1894년 3월 20일 창의문 발표하고 경문, 사대명의 등을 농민군이 발표합니다. 조정은 전라병사 홍계운을 진압하도록 명합니다. 홍계운은 안 된다. 조정에 청군 청병을 요청합니다.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김문현은 공주로 도주합니다. 1894년 4월 29일 고종은 홍계운이 제안한 그 청군 청병을 제의합니다. 이때 역할을 한 것이 민씨척족 민영준입니다. 나중에 민영휘로 이름을 바꾸죠. 그 사람이 주도해서 청군을 요청합니다. 민영휘, 휘문고등학교와 나중에 그 당시에 조선 최고의 부자 민영휘입니다. 휘문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홍계운은 계속 그 민씨 정권에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전주 화양래기 나오고요. 5월 2일 날 북양 대신 이홍장이 드디어 청군을 파병합니다. 그러자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도 하기 전에
재빨리 일본군은 인천에 먼저 들어옵니다. 85년에 청일 간의 조약이 있었죠. 파병시설로 알리자.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난립에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기려고 고종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청과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6월 23일 일본군 아산만의 청함정을 습격합니다. 청일전쟁이 시작됩니다. 동학농민군 계속 서울로 진격해서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농민군은 화승총과 창검류, 죽창류 이런 걸 들고 싸웠고요. 일본군은 신식무기로 대응합니다. 게이틀링 뭡니까? 연발 다발식 그런 총이죠. 게임이 안 됐죠. 농민군은 전멸되고 일본군은 부상자도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물론 기술의 차이, 일본군이 조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대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 서구 근대화가 일어난 이때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미 무기의 차이로 이렇게 의병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거의 그냥 살육입니다. 게이틀링 소총으로 그냥 다 갈겨버린 것이죠. 이 의병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이때는 또 이미 아닌 것이죠. 관련된 지도들입니다. 동학농민군의 비극적인 그런 부분들. 청일전쟁. 청일전쟁 설명합니다. 1894년 6월 23일 아산만의 청함정을 습격함으로써 여기서 청군을 전사시킵니다. 일본은 이어서 성완전투 평양전투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요동반도 여순도 함락시키고요. 산동반도 우에도 청북양함대 이홍장의 북양함대를 격파합니다. 정여창은 음독자살합니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합니다.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과 요동반도, 대만 폐무도 할양받습니다. 이때 일본이 배상금 받은 것은 일본 이역량인가 되죠.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의 몇 배라고 하죠.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합니다. 참으로 어렵게 빼앗은 것을 너무 쉽게 반환하게 되자 이때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세구나 해서 친러로 들어가게 되죠. 외교적으로 일본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고 일본 국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됩니다.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컸던 청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아편전쟁, 남경조약, 아이운조약, 북경조약으로 연해주 일대를 다 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청일전쟁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고요. 청나라가 또 이역량 플러스 알파를 일본에 배상을 하게 되고 동네북이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른쪽에는 그때의 연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명성황후 씨해 사건도 95년에 있죠. 1904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고요. 청일 전쟁. 1894년 6월 풍도 해전. 성완 전투를 지나 평양 전투, 황해 해전, 북양함대 격파, 산동반도 점령.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청나라로부터 오늘날 중공까지의 역사에
입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요. 1910년이죠. 손문의 신의 혁명으로 중화민국 설립한 것이 아래 가운데 사진입니다. 그리고 1931년 일본 만주사변 일으켜서 만주국 설립하죠. 그리고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일어나죠. 그때 초기의 지방 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중공의 지역입니다. 동북 지역, 화북 지역, 화동 지역, 중남 지역, 서남 지역, 서북 지역, 서북 지구 이렇게 되죠. 일제가 갑오 조치를 강요합니다. 갑오 경장이라고 하죠. 김홍집, 박영요 이런 인물들입니다. 군국 기무처 폐지하고 친일내각 수립하고 고종 친러 친미파인 제3차 김홍직 내각이 출범됩니다. 훈련대 해산하자 일본이 낭인들 야쿠자들과 경복궁 담을 넘어 명성황후 시해합니다. 1895년 10월의 일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친러내각 부각시키고 제4차 김홍집 친일내각을 수립합니다. 을미조치입니다. 이어서 1896년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엄청난 반발에 쌓이고 전국적인 의병 전쟁이 일어납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전격 망명합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그리고 파천 후에 김홍집, 유길준, 정병하 조기현 장박 등 5대신을 역적으로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들 나중에 죽죠. 피신하고. 여기서 이 교과서에서는 고종은 입헌군주제보다 러시아식 황제국을 선택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가와 서양의 이권 침탈 본격화. 고종은 아관 파천 이후에 무소불위의 전제군주로 돌아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관 파천 기간 중에 고종이 팔아넘긴 권리들입니다. 그러자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데도 러시아를 보고 경쟁적으로 이권 획득에 나서고 국부가 다 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종의 손에 의해서입니다. 고종은 국가 예산과 황실 금고를 따로 관리를 했다고 하죠. 1896년 4월 7일 개화파가 독립신문 창간하고요.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이완용, 안경수 등도 참여한 반관, 반민의 단체였습니다. 독립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세우죠. 1897년 2월에 375일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환궁하도록 실현시킵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자주민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자 이완용 등이 정부 관료 등이 탈퇴합니다. 여기서 고종과 생각이 달라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고종이 팔아넘긴 각종 이권들입니다. 1898년 10월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종로에 1만여 군중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고종에게 헌의 6조를 건의합니다. 고종은 전제 황권 견고에 만족해서 재가를 했는데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이 중추원 관제가 반포된 11월 4일 익명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독립협회가 박정양 대통령, 윤치호 부통령으로 삼아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라고 무고하고
그러자 황제 권한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 일로 독립협회 회장이었던 윤치호가 일기를 남깁니다. 1898년 11월 5일. 오늘의 관본은 독립협회 해산과 헌의육조에 서명한 대신들을 면관시킨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것이 국왕이라니.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종은 1897년에 환궁에서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입헌군주제였지만 고종은 자신을 헌법 내의 존재로 제한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는 꼬집고 있습니다.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요지는 조선은 황제의 나라다. 황제의 무한한 군권, 육해군 통솔권, 비상계엄권, 입법, 사법, 행정, 외교권을 황제가 다 보유하는 내용들입니다. 황제권 강화, 황실 호위 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정부 예산과 황실 수입을 분리합니다. 이태진 교수가 얘기한 계몽군주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대원군 10년, 그리고 1873년부터의 고종, 친정, 민씨, 척족들의 나라, 일어났던 일들과 그때 태어난 주요 인물들입니다. 당시의 국제정세, 그림들, 사파들 실어봤고요. 대한제국의 환구단도 있죠. 청일전쟁 승리한 일본, 요동반도를 삼국간섭으로 반납하고 절치부심합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대한제국은 이 낌새를 채고 1904년 1월 대한제국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별 의미 없었죠. 바로 다음 달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로 서울도 점령해버립니다. 2월 23일 한일 의정서 체결해서요. 한국 내 필요 지역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군사경찰 훈령 만들어 치안권 빼앗고요. 이게 1904년입니다. 군사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으로 재정권도 빼앗습니다. 1904년 8월 여순반도 일본이 공격합니다. 소련은 연발 총으로 해서 일본군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진격을 해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일본은 한편으로 러시아 내전을 유발했다고 하죠. 그 볼셰비키 혁명, 레닌으로 하여금 러시아 혁명할 때그 자금도 대주고 발틱 함대를 패배시킵니다. 이때는 또 영국이 일본을 도와줬다고 하죠. 영국은 실질적으로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은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실은 러시아와 게임이 안 되는 일본에게 국채를 발행시켜서 그 국채를 유대자본 로스차일드로 하여금 사도록 영국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일본에 돈을 마련해주고 또 영국 정부가 일본에 정보도 제공해주고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러시아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편 1905년에 7월에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조선반도를 일본에 넘기기로 미국은 또 밀약을 맺습니다. 1905년에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러시아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전쟁 끝, 이제 러일전쟁 일본이 승리했죠.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지배권 인정받고 사할린까지 양도를 받습니다. 고종이 헐버트를 통해
친서 전달 등 노력을 했으나 이미 때가 지난 것이죠. 러일 전쟁 전황도고요. 발틱 함대가 유럽으로부터 영국의 방해로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삥 돌아서 오다가 대한해협에서 도고에게 멸망당한 그런 내용들의 그림입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1905년 11월 9일의 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입국을 했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 일본 통감에게 넘어갑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은 조약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을사오적은 찬성을 하게 되고요. 조약이 맺어집니다. 한규설은 반대하고 나오다가 구금되죠.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시이리아 방송대국 논설을 해서 을사오적을 규탄합니다. 그러나 그러자 정작 을사오적이라고 지목받은 당사자들이 항의하러 고종한테 갔었답니다. 이게 왜 우리만 욕먹을 일입니까? 하고요. 여기에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자결자들이 여럿 있죠. 민영환 등 의병활동 일어나고 그러나 크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1906년 2월 1일 통감부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합니다. 1907년이 됩니다.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유이종 이준 특사가 파견됩니다. 이 일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순종을 새 황제로 즉위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교과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거부하고 모든 개혁을 저지한 고종은 500년 종사를 일제에 헌납한 꼴이다 라고요. 분개한 이준 분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일본 조야에는 즉각평화론과 점진평화론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점진평화론을 주장했었죠. 군부는 즉각평화론. 이 점진평화론을 주장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1910년 7월 조선 통감 데라우찌 마사다케가 부임합니다. 8월 22일 어전회의를 마친 당일 데라우찌는 이완용과 조인을 완료합니다. 8월 22일입니다. 1910년. 이 사실은 일주일간 비밀에 붙여졌다가 8월 29일 순종 황제의 생일이었죠. 병합조약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돼서 조선 왕조는 27대를 마지막으로 519년 만에 일제에 점령당하는 것으로 종말을 고함. 이렇게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공 작전의 실패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발대가 진격했던 부분들. 이인영은 부친상으로 또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부친상으로 낙향을 하고 할일다 합니다.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이것으로 의병은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이미 싸움이 되질 않죠. 1910년에 홍범도,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학자인 유인석도 의군을 조직하지만 여기서 또
양반과 쌍놈 뭐 이런 일들이 또 얘기가 있어서 양반한테 덤볐다고 사형시키고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비극적인 일들이, 슬픈 일들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진들입니다. 덕수궁 중명전, 을사조약 체결하는 내용들 사진 찍은 거, 아래는 1910년 병합조약 덕수궁이 아니죠. 창덕궁 흥복한 남산 대라우치와 이완용이 가서 조인한 통감관저 조인서 이완용의 이름이 보이죠. 기념 우표 같이 찍은 사진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선왕조 멸망의 비극들이 그대로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척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빈치 맵이라는 곳에서 해놓은 것을 따와봤습니다. 이름들이 이완용 몇몇 사람들은 중복이 되죠. 경술국적해서 8명, 이완용 또 나오죠. 박재순도 나오고 뭐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악명 높았던 소위 누굽니까? 큰아버지라고 하죠. 그 왕비의 국세를 뭐 강제로 빼앗았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의 스토리가 있는 윤덕영,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죠. 조선 의병들이 일어났던 그런 지도들이고요. 서울 진공작전 1908년 내용들입니다. 한편으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성찰이 일어납니다. 최재우 동학 창시, 증산도 창시, 단군교, 대종교도 창시가 되죠. 독도가 조선 영임을 밝힌 일본 태정관 지령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이건 국제 정치로 들어옵니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입니다.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발효되기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령에 포함된 독도의 사진 그 지도들이고요. 이승만 라인이 선포됩니다. 6.25 전쟁 중에. 평화선이 선포되자 처음에는 일본 어선의 침범 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8일 외국 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1965년에 이제 폐지되었지만요. 이승만이 이때 선포한 내용들. 1952년에 접어들면서 일본 어민들은 4월 28일, 8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연합국 측과 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1951년 9월 8일 체결한 강화조약이 그날 4월 28일 날 발효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어민들이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할 수 없도록 했다. 맥아더 라인으로 명명된 이 선은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폐지될 터였다. 1952년 1월 18일입니다. 4월 28일 발효되는 날이고 3개월 전이죠. 100일 뒤면 동해는 일본 어민들의 텃밭이 될 판이었다. 바로 이날 바다 건너 전화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해안에서 50 내지 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의 선을 긋고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한 것이다. 이것이 이승만 라인 평화선입니다. 이것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우리나라 땅이 된 것이죠. 이승만 라인입니다. 다케시마, 우리 땅으로 돼 있죠. 이건 일본 외무성의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승만은 또 대마도도 반환하라고 48년도에 수십 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와중에 실현이 되질 못했죠. 그런 내용들. 간도해와 연해주에 대한 내용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를 팔아먹은 청, 간도를 팔아먹은 일본. 이것으로 이 교과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과 다 핵심이 요지가 됩니다. 북경조약으로 청은 연해주 러시아의 양도.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본은 청에 넘겨주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었다. 우리 땅을 남들이 이렇게 다 넘겨준 그런 겁니다. 요동반도는 항상 고려 강역이었고 조선 강역이었습니다. 만주, 간도, 북방 고토 지역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의 왕족 내용들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그때의 사진들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중명전과 흥복한 남산 통감 관저. 지금은 없어졌죠, 관저가. 기존의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서 정리해 놓은 연도별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표입니다. 맨 왼쪽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좀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세계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정리해 본 것들입니다. 다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눈으로 익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민비, 대원군 이런 내용들 좀더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세계사 연대기도, 그 다음에 세계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출현 이런 내용들도 적어봤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우리의 주요 인물들도 일생을 다 언제 태어났는지 적어봤습니다. 1875년에 이승만 강화도 조약 1년 전이죠. 그런 내용들 있고요. 황연의 매천야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안으로는 민왕후가 주관하고 밖으로는 민성호가 명을 받들어 시행했다. 민씨 척족이 참 많은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76년, 78년 이렇게 해서 김구, 주식영, 안창호, 안중근 다 나오죠. 스탈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동 삼재, 신씨 신규식, 신채호. 신규식 씨는 신의 혁명에도 참여하고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설립하는데 산파 역을 한 그런 분이죠. 김규식, 박용만, 에디슨 얘기도 나오고요. 조만식, 신흥우, 여운형, 1880년대에 송진우, 최남선, 익히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김성수, 안재홍, 이광수, 장택상, 정인보, 호치민, 안토니오 그람시, 모택동, 장덕수, 조병호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1890년대 청일전쟁, 동학 러일전쟁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1898년에는 의열달에 김원봉 내용들 한국사 일어난 내용들 좀 자세히 내용들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으로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답니다. 영일동맹, 가스라 태프트, 일본은 이미 외교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모든 것을 다 갖췄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910년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 그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